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 사실 어제 미증시가 네. 아방 미증시가 사실 급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보합을 저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참 막판에 살펴보면은 이걸 하단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네.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합 출발 전망을 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간밤에 나온 뉴스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내겠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기류 자체가 지금 너무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연중 최저점을 좀 코스피는 지수는 좀 보여줬고요. 상위 시총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특히 금융주 쪽에서 낙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낙폭이 커졌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섹터 자체에서 사실 좀 매력적인 섹터를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뭐 진단키트주라든지 일부 종목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NFT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좀 컸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실 급락 분위기가 이어지면서요. 사실 투자자들께서 사실 좀 살짝 이제 패닉 상태이신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도 좀 하락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증시에는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게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하락에 가까운 보합을 전망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대응을 뭐 갑작스럽게 하시는 게 쉬운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그내 계좌에 대해 어떤 종목 들어 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수세는 좀 둔화되고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주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게임주, 뭐 NFT, 메타버스 다시 또 테마주가 다시 또 시장을 그래도 이끌어줬는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급락장, 어떻게 보면 조금 큰 폭의 조정장에서는 테마주 중심으로 이제 그나마 좀 수급이 좀 몰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일 변동성 너무 큽니다. 이런 종목들 역시도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만약에 좀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좀 짧게 짧게 수익이 나시는 구간에서는 바로 저희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뭐 진단키트 관련 주에서도 관심을 또 가지실 텐데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백신의 효과가 없다, 뭐 치료제에 대한 앞으로의 좀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변동성 분명히 확대될 것이고요.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풍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변동성 확대에 주의를 더 하셔야 된다. 낙폭이 지수나 다른 섹터보다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바로 좀 담지 않으시는 게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은 또 저가 매수 관심을 좀 가지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좀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엔터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저가 매수 뭐 사실 저점을 찾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현금이 좀 확보가 되신 분들은 조금씩은 이제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수에 대한 하방이 2,700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